자, 먼저 몸을 가볍게 풀어줍니다. 목 뒤나 어깨, 허리, 다리 등에 힘이 들어갔는지 살펴보면서 한편으로 몸이 너무 긴장돼 있거나 딱딱한 건 아닌지. 혹시 그렇다면 부드럽게 마음으로 주물러 준다는 느낌으로 머리부터 목, 어깨, 등, 엉덩이까지 타고 내려옵니다. 앞뒤로 또 옆으로 균형을 맞추고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호흡 수행 중에는 마음이 호흡에만 머무르면서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어떤 느낌과 생각들이 일어나고 또그 느낌과 생각들을 좋아하고 싫어하면서 욕망과 성냄과 같은 번뇌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아무리 그게 중요하고 좋아 보이더라도 따라가지 말고 그냥 일어났구나 알고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호흡으로 돌아올수록, 호흡으로 돌아오면 일어난 생각과 느낌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고, 그럴수록, 아, 역시 일어난 것은 저렇게 사라지는구나. 그러니 무상한 것이고, 붙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니까, 그저 호흡에 머무르면 되겠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지혜가 쌓일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호흡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삼매와 지혜가 함께 닦입니다. 그러니 이게 맞나? 이렇게 하면 되나? 이러면 될까? 이런 의심들이 일어나더라도 다시 한번 왜 호흡 수행을 하는 것만으로도 지혜와 삼매가 닦이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아, 그러니까 그냥 호흡에 쭉 머무르면 되겠구나. 이런저런 것들이 방해하더라도, 아, 그저 일어났구나 하고 돌아오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숨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줄 알고, 숨이 나가면 나가는 줄 압니다.
네. 호흡 수행을 하는 동안 마음이 호흡에 대체로 잘 머물렀는지 또는 일어나는 생각과 느낌에 시달렸는지 되짚어 봅니다. 생각과 느낌이 일어날 때 이것이 매우 좋거나 계속 생각하고 싶고 느끼고 싶고 그래서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따라가거나 또는 너무 이 느낌이 싫고 두렵고 끊임없이 걱정되어서 또 빠져들었거나 그렇게 한 방향이 있고, 느낌과 생각이 일어날 때, 아무리 그것이 좋거나 싫더라도, 일어났거나, 아, 이것이 일어났구나, 알고, 호흡으로 돌아오고, 역시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하는 또 다른 한 방향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사유 중에, 느낌과 생각이 일어났을 때, 나는 어느 방향으로 기울었는지 되짚어 봅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과 생각들에 끌려갔을 때, 네, 마음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생각과 느낌들에 끌려갔을 때, 마음은 더 고요해지고, 한 발짝 떨어져서 볼수 있게 되며, 더욱더 호흡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였습니까? 반대로 일어난 생각과 느낌들을 아무리 좋거나 싫더라도 따라가지 않고, 그래서 일어났구나 알고 호흡으로 돌아왔을 때, 마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른 기억, 정진, 지혜, 기쁨, 평온, 고요, 삼매. 어떤 법들이 닦였습니까? 호흡 수행 중에 일어난 생각과 느낌들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따라가거나 일어났구나, 그저 알고
놓고 돌아왔거나 이러한 두 가지 선택지가 우리에게 있었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매번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열릴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로 지혜롭고 스스로를 위한 길인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수행을 마칩니다.